평창 LPG 충전소 폭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오늘 관련 조사가 이뤄졌는데요. 이 폭발 직전 일대가 하얀 가스로 자욱했던 건 이 탱크로리 차량이 가스 충전 중에 3~4m가량 이동하면서 이 저장 탱크와의 연결부가 분리된 게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1년여 전 대구 충전소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와 닮았습니다.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폭발 40여 분 전인 지난 1일 밤 8시 20분, 충전소 직원은 배달용 5톤 벌크로리 차량으로 LP 가스 충전을 시작했습니다. 가스는 충전을 시작한 지 약 17분 뒤부터 누출되기 시작했는데 직원도 안전관리자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직원은 충전이 마무리되자 탱크와 연결된 장비를 매단 채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는데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대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. 당시에도 충전 탱크 연결 부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충전 중 차가 움직였습니다. 일선 충전소에서는 충전 중 자리를 비우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. 원래는 안 되는 거고.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은 내일 가스 충전소 특별 점검을 시작합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